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랩에 입소 후약 8개월 만에 지방직 합격한 현재 아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저는 8개월 동안 프랩 입사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서 국가직 우정직과 지방직 일반 행정을 합격하게 된 김덕원입니다. 저희는 남매 관계고요. 여기가 저희 누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기숙 학원에 있었을 때 프랩이 생긴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초시 때그 학원에서 쭉 있다가 다음 재시 때 동생이 프랩에 가는 것을 권유했고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시에 떨어지고 나서 공단기 앱을 통해서 프랩 입사 학원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앱으로 통해서 봤을 때 각종 시설이나 이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 방 맞는데? 알람이 한 6시 반 정도 되면 음악이 나와요. 약간 다큐에 나올 만한 음악이 나와요. 잔잔하지만 좀 시끄럽기도 한. 아, 시끄러워. 아이돌 음악이 나왔습니다. 아이돌 음악? 네. 가끔 나왔어요. 방마다 기숙사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실은 4인실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인실도 있어요. 4인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환경이 돼 있는데, 6인실은 여기보다 좀더 넓은 환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 배정은 주로 경찰인 분들은 경찰끼리 아니면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끼리 우선 그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같이 배정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여기 식당에 들어올 때 선생님이 당번 서서 매일 소독약을 학생한테 일일이 뿌려주세요. 자주 손에 닿는 식기랑 아니면 주걱 이런 거에 방역을 선생님들이 다 신경 쓰고 계세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칸막이들에 학생들이 이렇게 집게로 소책자를 넣어서 짬짬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 있었어요. 이때 특히 공부하면 더 기억에 잘 남고 뭔가 더 약간 집중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 공부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된 환경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이 책상 배치가 되게 좋은 게 보통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데는 일렬로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로 마주보고 있을 수 있게 책상이 배열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딴짓을 하기에 뭔가 약간 눈치가 보여서 학생들끼리 경쟁 의식도 불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서울 기숙학원보다 여기 이 학원이 더 관리해주는 느낌이 더 많이 나가지고 스탠딩 좌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밖에서 나가서 일어서서 공부를 자주 했었습니다. 평소 공부 안될 때도 거기서 자주 일어나서 하면은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할수 있어서 거기 많이 애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매점 이용할 때 여자, 남자 순서가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 한 시간은 여자 쓸 타임이면 그 다음 시간 남자 쓸 타임 뭐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가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필요한 필기구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공부할 때 이런 점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단어를 주로 외웠습니다. 긴 문장도 아니고 짧게 돼 있어서 그냥 한두 개만 더 외워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영단어 아니면 한자성어를 외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요약 노트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은 양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봐도 점심 저녁 시간만 해도 2페이지씩 매일 볼수 있어가지고 한국사를 제일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 엄마한테 자주 전화했어? 나는 자주 안 했지. 네. 저는 이때 하루에 한두 번씩 자주 뭐 언니한테 하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하든지 해서 하루 동안 뭐 힘들었었던 일이 있으면 풀고 감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단체 PT 영상인데요. 초방 형들이나 경찰 형들하고 같이 단체 PT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혼자 했을 때는 힘들면 그만뒀을 텐데 단체 PT여가지고 다 같이 끝까지 운동을 하는데 더 도움을 줬었던 것 같아요. 프랩에 입소한 학생이면은 뭐 경찰, 공무원, 다른 기타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이 PT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세탁하시는 분께서 저희 세탁물을 다 빨래하고 건조까지 해서 이런 바구니에 다 넣어주시기 때문에 빨래 같은 거에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도움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좀 자주 가는 편이어서 외진 나가기 전에 이름 써놓고 점심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외진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주체가 이렇게 있고 객체가 이렇게 있고 상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김병태 선생님이 오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병태 쌤 강의도 듣고 그러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되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뭐 슬럼프 겪고 있다 이런 공부적인 상담까지 담임 선생님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슬럼프 올 때 선생님과 면담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원고까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한 시간만 더 어떻게 공부할지 그것만 생각해서 공부를 하자고 그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해서 슬럼프를 다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녁 점호 시간인데요. 밤 11시 35분에 다 각자 자기 방 앞에 나와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는 모습입니다. 11시 40분 정도 되면 점호 끝나고 학생들이 불 끄고 취침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취침할 때는 여기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다 모두 조용히 자기 때문에 수면 질이 괜찮은 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백야 자습을 평소에는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험 한 달 전쯤에는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백야를 많이 했었는데 그 한 달 전 때는 백야를 해도 다음날 피곤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백야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일반 학원은 첫 달에만 의욕이 넘쳐서 출석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각, 결석 이렇게 점점 나태해져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프랩에서는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선생님이 붙잡아 주셔서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시간을 뺏기는 부분이 잠하고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면 핸드폰을 다 제출을 하고 태블릿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태블릿은 또 유튜브나 이런 데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시간을 뺏기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공무원 수험생들 간의 실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압축된 시간에 얼마나 더 집중을 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그게 문제인데 프랩에서는 버리는 시간 없이 알뜰하게 시간을 쓰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을 준비를 해서 보는 시험인 만큼 매일매일 일정량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랩 24학원에서 순공 시간을 많이 챙겨주는 만큼 그 부분에서 프랩 24학원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앉아있기만 하면은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처음 안 들어가는 게 힘든 사람이나 핸드폰 때문에 하루 절반을 날려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 프랩 24학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거기서 독학에 딱 1년만 하고 원하는 결과 얻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잖아요. 프랩에 들어와서 버리는 시간 없이 알뜰히 시간 사용하고 단기간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